저는 주니스님 집에 왔는데 86년도에 심은 나무래요. 맞아요. 예. 와, 너무 오랫동안 있은 나무인데 그렇게 있은 나무치고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요 거기에다 심었으니까 아, 화분에다 화분에다 심었으니까 심었으니까. 주니스님 집에 놀러 왔어요. 부엌에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그 세탁기고 여기 건조기고 작은 세탁기 하나 있고 질러요. 너무 좋은 그리고 잘 돼요. 이거 이름 뭔데요? 이거? 네. 몰라. 나뭐 이렇게 물어요. 이름 잘다 몰라. 아, 그래요? 너무 예뻐요. 기르는 호약하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피어요. 요즘에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신나게 화투 치세요. 화투 열심히 치죠. 하루에 1시간 정도 쳐요. 할머니는 1시간이 늘 짧아가지고 네네네. 더 쳤으면 하고 네네. 그분은 하루 종일 화투 치는 거는 아. 허리가 수술하신 분인데 네네. 화투 치는 거는 뭐 하루 종일 쳐도 괜찮대요. 근데 지금은 돈을 10원으로 해요. 1점에 10원. 그래서 많이 잃어도 하루에 한 300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산에 내가 핫도그값 잡아놨는데, 한 1년에 한 2, 3천 원만 하면 될것 같더라고. 2, 3천 원. 그래, 난 핫도그값 한 예산에 한 10만 원 잡아놨는데, 네. 그거 다못 쓰겠고. 그냥, 근데 늘 아쉬워해요. 짧았던, 한 아, 시간만에, 한뭐더 시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안 되지. 아, 수녀님 시간이 안 예. 되시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하트를 그렇게 재미없어요. 근데 아. 한 시간 이상 치면 나는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뭔지도 모르고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네네. 그러면 좋아해요. 묵주기도를 4시에 5단씩 하거든요. 매일 묵주기도를 묵주기도를 매일 하는데, 네네네. 이 할머니들이 좋아는 해요. 근데 네. 할 줄을 몰라요. 아, 딱 네네. 한 사람이 계엄을 하는데, 네. 그 할머니 없으면 나는 혼자서 다 해야 아, 되는 거거든. 아우 힘드시겠다. 뭐 목이 막. 그런데도 유튜브에 나오는 묵주기도를 틀면 싫어해요. 아, 그래요? 직접 하는 걸 직접 좋아하시는군요. 하는 거. 자기는 할줄 몰라. 네. 그 유튜브 탈작하면 인상을 꼭 써. 그래, 할수 없이 그냥 육성으로 해요. 옛날에 내주하던 할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네. 연세가 93인가 그래. 네. 그 할머니하고 둘이 하는데, 네. 막, 그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고 오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섯 손가락이 5개라. 하나, 둘, 셋, 네개 그러면 아니에요? 오손이라고. 맞네, 맞네. 수녀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었다.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었어. 박쥐난이래요. 박쥐난. 우리 예. 주니스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묵주예요. 이거 예전에 의정부 교구 그, 시부님들한테 받은 거죠? 의정부 교구, 네네. 저기, 보좌주교님이 주신 거예요. 아, 거기. 수녀님의 기도가 묻어있는 묵주입니다. 수녀님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슬퍼.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잘 놀았는데. 조심히 가세요. 시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저한테 손 흔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시장님 건강하세요. 그 자리에서 잘 해줬어. 아, 해보니.
하고 들어가겠는데. 선생님 돈도 많이 냈어요? 나는 돈도 많이 안 냈어요. 수녀님이라서 봐주셨겠죠? 몰라. 하여튼 특별히 봐주셨어요. 특별히 해주셨어요. 수녀님이요. 깐풍춘한 성당 안에 보고 계세요. 분홍편에서 보사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녀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